무한변신의 박수혜입니다. 오늘 배워볼 메이크업은 프레젠테이션이나 PT 발표, 굉장히 깔끔하고 자신만만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배워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먼저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피부톤 조정이 가장 중요한데요. 다크서클이 원래 좀 푸른기가 나잖아요. 그래서 쿨톤이 핑크로 먼저 덮어준 다음에 그 다음 베이스톤을 한 번 더 덮어서 중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. 컨실러를 살짝 바를 거예요. 칙칙한 부분을 먼저 핑크톤으로 한번 덮어줍니다. 이렇게 색소가 금방 침착되는 부분. 살짝 두드린다는 느낌으로. 그래서 파란색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?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 톤으로 원래는 핑크톤과 딱 맞춰서 한번 이번에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피부톤을 이어줄 거예요. 자연스럽게 이런 등같은 것도 선명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콧대를 하이라이팅 해줄 거예요. 눈썹뼈도 살려주면 자신감만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? 여기에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하고, 여기는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. 피부톤보다 약간 어두운 쉐딩을 선택을 해주세요. 이건 두 번이 됐죠? 자연스럽게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살색 섀도우예요. 원두덩이 주변에 정리만 해주는 거죠. 한톤 올려주는 거예요. 단정하게. 직각으로 꾸그려주시는 게 좋아요. 눈썹선을 높이 그릴 거예요. 각도 자체를 좀 올려서 보조를 하면서 사선라인으로 썰어줍니다. 네, 이렇게 레드 포인트 PT 메이크업 완성됐고요. 이제 안경을 준비해봤는데요. 어떻게 보이지 한번 써볼게요. 지적인 이미지로 보이나요? 자신감 넘치는 PT를 위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